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ime. 자, 말 그대로 우리 듣고 계신 쇼다운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곧단 시간입니다. 오늘 네. 바로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아주 꽉 채워드릴게요.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보다 완벽한 육각형 아이돌은 없다. 오오. 비주얼, 퍼포먼스, 라이브까지 다 잘하는 명창 걸그룹 엔믹스 모실게요. 어서오세요! 엔믹스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엔믹스 네. 한 분 한 분씩 또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 우리 지우 씨부터 한번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니. 지우입니다. 당신 소개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엔믹스 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게 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엔믹스 그 완전체인가 봐요. 그죠? 자, 두 번째. 설윤 씨.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설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 규진입니다. 규진.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믹스 릴리입니다. 올리. 와우. 엔믹스가 왔네요. 아, 올해 벌써 세 번째 컬투쇼에 출연이십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빛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심지어 천안까지 공개방송도 와주시고. 공개방송. 맞아요. 재밌었어요. 아유. 자, 상반기 때 너무 바빴는데 첫 팬콘서트도 국내외로 진행을 했어요. 맞아요. 자, 네 개 지역에 8회 공연이었다는데 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간 거예요? 일단 서울에서 하고요. 서울이 국내고요. 네. 타이페이도 가고 타이페이 네 홍콩도 가고 마카오도 갔던 거 같아요. 와. 네. 와, 반응이 엄청 났죠? 그죠?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지우 어때요? 저는 일단은 저는 해외 엔서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죠. 오. 어디가 제일 열정적이던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인가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고릅니까? 아, 못 고른다. 네. 그거 어떻게 고를 수가 없죠. 맞아요. 아, 네. 그랬구나. 한 도시 꼽기가 애매하죠. 사실 축제나 페스티벌도 많이 갔는데 사실 또 엠믹스가 또 라이브 하면 너무 또 손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직행 영상들이 엄청 또 화제가 또 됐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연습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노래 연습 엄청나게 하죠. 그죠?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조금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수업도 받으려고 노력. 아 진짜 네. 보컬 트레이닝도 계속 받고. 네. 아니 제가 그 혜원 씨 어떤 인터뷰를 보다가 네. 그 엠믹스 라이브 할 때 다들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든 다들 좀 튀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음악 방송에서는 정해진 게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페스티벌이나 아 그렇지. 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관객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도 흥분해서 막. 라인을 바꿔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똑같이 다 안 부르는 거예요. 네, 랩도 막 뭐 How do you think이면 How do you think 이렇게 해버리고. 너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텐션이 올라가는구나. 네, 많이 올라가요. 혜원 씨가 보기에 그럼 가장 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좀 제일 자유로운 멤버 누가 있나요? 확실하게 지우입니다. 오. 맞아. 지우는 아까 첫 인사부터 자유로웠잖아요. 맞아요. 네. 자유 영혼. 불렀던 노래 중에 여기 페스티벌을 생각하고 한번 텐션 한번 높여서 살짝 어떤 부분만 불러봐봐요. 그러면. 대쉬를 텐션 높게 해봐. 대쉬요? 대쉬를. 아니면 별별별도 괜찮아. 'Love Me Like This'. 좋아요. 'Love Me Like This'. 아, 'Love Me Like This' 처음 시작할 때 'Love Me Like This', 'Love Me Like That', 'Love Me Like This' and 'I Love You Like That'. 올라가, 계속 올라가. 진짜, 진짜 맞아, 진짜 정확히 이랬어. 원래는 그냥 이건데 할 때 이렇게 올라가. 그래. 그러면 이 부분을 들으면 다른 멤버들도 신이 나나요? 네, 다 같이 터지면서 시작을 해요. 막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사실. 맞아요. 텐션업. 예전에 진짜 오렌지 카라멜 분들 이후에 진짜. 아, 오케이. 이 정도 오프닝은. 네, 일단 고막을 털어라. 우리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막 털이 제대로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엔믹스의 신곡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직접 홍보하시죠. 예, 들이대세요. 어떤 노래예요? 어떤 제목인가요? 네, 엔믹스의 신곡 별별. 규진이가 소개하고 싶나요, 혹시?
어, 그래 볼까요?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 저희의 세 번째 미니 앨범 FGO for Stick Out의 타이틀곡 별별별은요, 어, 그루비한 리듬 기반의 올드 스쿨 힙합과 컨트리 장르를 믹스한 저희 엔믹스만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저희 타이틀곡이고요. 어, 진짜 중간 중간 떼창과 그런 웅장함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떼창은 같이 부른다는 얘기죠. 네. 혹시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엔믹스의 진짜 정체성이 탁 드러나 있고. 근데 하다 하다가 이제 올드 스쿨 힙합하고 컨트리를 이제 믹스를 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익숙한 박자와 이런 느낌의 템포가 약간 서태지 와이들도 생각나고 아, 그런 게 이제 예. 올드 스쿨 힙합 쪽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예. 어 예. 멋있습니다 노래. 그러면 제목인 별별별은 좀 무슨 뜻인지 궁금한데요. 수리별이네요. 별별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별. 별별별. 별별. 대기업이 떠오르죠. 별별별. 아 그 쓰리스타 쓰리스타 멤버들 뭐 떠오르세요? 저는 스타일 멤버들 보이는 별 나는 그거 별별 난 진짜 별꼴이야 아 별꼴이다 별났다 별나 별나다 다 될 수 있어요 별나다 별꼴이다 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뾰족뾰족하고 좀 별난 부분까지도 다 아. 우리는 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 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의 별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특별 모든 것들이 특별하다.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멤버들이 곡 소개할 때 너무 귀여운 게 갑자기 순간 약간 꽁트처럼 그렇죠. 뭐가 생각나요? 저 다들 때는 뭐가 생각나요? 어, 저는 이게 생각나는데요. 정확히 짜여져 있거든요. 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별별별은요. 별별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어, 저는 그 별꼴이야. 그거 어, 별이요. 저는 밤하늘에 뜨는 그 스타. 어, 별나다, 별나다. 유별나다 그런. 아, 여러분 이것도 다 다르게 하네. 맞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아, 이번에 안무 난이도가 좀 뭐 세요 어때요? 느낌 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살리기가. 저희가 듣기로는 역대 최고라고 난이도가. 아, 맞습니다. 어, 릴리는 어때요? 어, 저도 어, 저희 타이틀곡 중에서 거의 1, 2등 안에 들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걸로. 힘들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엔믹스가 라이브 잘하는 것도 유명한데 이 안무까지 사실 그러니까. 힘들면 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좀 연습할 때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어, 초반에는 사실 모든 곡들을 연습할 때는 되게 많이 힘든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게 좀 아무래도 그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네. 뭐 잘하겠지만 그래도 습득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좀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줍니까 다 같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다려줘야 팀 활동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팀이니까 안 기다려주면 안 되지. 네, 네, 왜냐면 다그칠 수도 있고, 야 이렇게 왜 그 동작이 안 되니?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하는 멤버는 한 명도. 오, 서로 배우한테 배려를 해주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날에는 못해도 다음 날에는 다 각자 연습을 해와서. 아 또 개인 연습을 네, 해오는구나. 서로 아유, 피드백도 멋있다. 해주고. 맞아요. 못하면은 그 사람이 더. 약간 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네 혼자서 연습을 또 따로 해와요. 와 그것도 있고 각자. 서로 우리 저 뭐 혜원 씨 말처럼 티 내야 되니까 네, 아 그래 잘하는 거 뽐내야 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라이브 너무 궁금한데 노래 듣고 와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네, 무대로 모십니다. 네네 네. 역대급 어려운 안무와 또 여러 가지 장르를 옛날에 돌고 도는 음악이지만 어, 저한테도 참 어,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 노래 들으시면서 샵 1088로 후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문자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샵 1088.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라고요. 예. 별별별 듣고 네. 어떤지. 그럼 엔믹스의 별별별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요! Come on! 이어폰줄을 풀 때 I'm a voice on the radio on 튀어오는 I'm going the door Who cares not to stereotype 웃어 네가 알던 날
아침 해가 뜨고 우린 숨어질 내일째는 sunshine, sunshine 모두를 보고 혀를 차겠지 요즘에는 별별별 시래 이런저런 별별별 하얗은 감 별별 Twinkle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좀 튀어도 Yes 난 나의 뿐 너무 멋져도 난 무릎을 털고 Go for the go 전부 비켜줘요 하여튼 간 Wow 요즘에는 별별별 See that 이런저런 별별별 하여튼 간 별별 Take a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우린 위로 I'm a b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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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stay awake. You cannot turn us down. Must do it. Must do it. Stay awake. 저 하늘로 날아. I'ma tell them. They got stomp the ground. My mind is martyred and it boils up. 조금씩 하여튼 간 요즘에는 별별별 기대 이런저런 별별별 하여튼 간 별별 Make a little little star 그래 난 별별별 우리 위로다 우리 위로다 I'm a be the be the be the be the one 여기부터라 별별별이었습니다. 아, 엔믹스. 별별별. 아, 익숙하면서도 너무 좋고. 야. 썰었다 썰었다. 예, 이거 그냥 찢어놨네요. 맞아. 에이. 아니 진짜 너무 라이브가 안정감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고. 어, 금방 막 금방 익숙해져요. 맞아요. 우리 별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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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플로우를 바로 깨쳐. 와, 대박. 아니 지금 반응도 난리가 났는데. 0613님께서 엔믹스 실물 미쳤다 라이브는 더 미쳤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문자 여기 방청객들이 보낸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9224님께서 여섯 인형이 시드를 씹어 삼키셨나봐요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이죠? CD를 삼켰다 CD 많이들 하던 표현이었죠 예, 예, 예. 레트로한 표현입니다. 예, 네. 예, 테이프가 아닌 게 어딥니까? 네. 우리 1290 서련 씨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1290님께서 진짜 서태지와 아이들 느낌도 나요. 그죠? 너무 추억돋아요. 아, 영광입니다. 올드스쿨 박자의 아까 둘이서 예,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 모든 것은 답답해졌어. 이걸 했더니 그 박자가 딱. 네. 예, 어. 아마 고시대 힙합 가사 다 넣으면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어, 올드스쿨 힙합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기진씨도 문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8565님께서 엔믹스 실력 좋은 건 알았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릴리가 다음 거 릴리 문자를 읽어볼까요? 아, 네 좋아요 4292와 죄송합니다 4292님께서 와 릴리 설륜 고음 찢었다, 고음 찢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거는 또 우리 4566님께서 엔믹스 라이브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진짜 다 너무 잘하네요 얼굴은 다 요정이고 혜원님은 우리 딸이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학교에서 별명이 엔믹스 혜원이래요 아, 진짜? 대박 닮았어요 다들 너무 예뻐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4566님 어, 약간 어머니가 느낌이 있어 미인이시다 잠깐만
잠깐만 나 기분 좋아요. 아, 기분 좋아. 잠깐만 나 기분 좋아. 어머니 너무 미니셔가지고. 약간 진짜 느낌이 있어. 어머, 헤어스타일도 되게 비슷하고. 아 잠깐만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학교에 엠믹스 회원이라고 불리는 따님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저희가 문자로 봤을 때 못 믿었었는데 네. 보니까 딸이. 진짜 믿겨지네. 딸이. 실제로 회원 양을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너무 닮았어요. 진짜요? 근데 더 예쁘신데 네. 저희 딸도 좀 닮았어. 그리고 그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쁜 거죠? 아무래도 아빠 닮았대요. 아 어머니도 너무 어? 미인이신데. 너무 미인이신데요. 저는 사실 잘 못 믿었는데 어머님 미모를 보고 그러니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저도 사실 깨름칙했거든요. 네. 인정. 어 인정입니다. 아, 인정. 어, 인정. 네. 어 해머 씨가 선물 하나 뽑아드릴까요? 저희?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해원 씨를 닮은 따님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유권! 야하! 와, 주유권! 오, 잘 뽑았네. 와, 다행이다. 오, 잘 뽑아드렸네. 자, 뭐 이 얘기도 한번 해줘 보시죠. 네, 아니 이번에 신곡 홍보용으로 선후배 가수분들에게 뿌린 MP3가 좀 하죠. MP3? 아 네. 맞아요. 요새 MP3를 잘 쓰진 않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런 MP3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곡을 넣어서 있어. 선물을 한 거예요? 네. 와. 이 앨범에 곡들을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반응이 어떤 거야 선후배들이? 그 막 이제 SNS로 스토리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떤 선후배들한테 드렸나요? 저는 이찐 선배님들한테 드렸고요. 이찌 규진 씨는 이찌 또. 네. 저는 아이유 이건. 선배님이랑 그 아이유. 이영지 선배님이랑. 영지. 네. 이게 뭔가 좀 많아요. 네, MP3를 좀 드리는 기준이 조금 있을까요? 왜 우리는 못 받아갖고요. 가수 선후배라고 하길래 뭐 누가 뭐라? 서울에서 하는 얘기잖아 지금. 제가 가수인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1위를 해본 가수들인가? 아니 형님 1위 해보셨잖아요. 저요? 네. 11위? 아 저도 한 13위 정도. 아니 그냥 또 친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는 사람 위주로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괜히 저희가 한번 심술 부려본 거예요. 아 그러면 MP3에 이번 노래 전곡을 다 담아서 주는 겁니까? 이번 앨범 EP에 들어간 노래들을 네 담아서 전부 다 담아서? 네. 와 너무 좋아했겠다. 근데 저희 나눠준 MP3 지금 모양을 보는데 사실 엠믹스 멤버들이 다 2000년대 이후생.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 안 써보셨을 안 써봤지. 저는 안 써봤어요. 저는 써봤어요. 저도 써봤어요. 서현 씨도 써봤고 혜영 씨도 네, 그래요? 다 써보셨구나. 맞아요. 저만 안 써봤나 봐요. 규진 씨 빼고는 다 써봤대요. 와, 그래. 집에 남아 있는 걸 보긴 했어요. 아, 약간 유물처럼. 약간 먼지가 막 쌓여 있던 거예요? 분홍색 약간 이런. 맞아. 언제 알아? 그럼 그거 누가 쓴 거지? 엄마가 썼나? 아마도 언니나 언니 맞아. 황청님 문자 하나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볼까요? 혜원 양 하나 읽어볼까요? 네, 8200님께서 너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혜원 씨 외모 책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요새 난리잖아요. 네, 밈이잖아요 밈. 네. 맨날 따라해요 저도. 외모 책! 어느 때 쓰는 건지 알려주셔야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받는다고요 이게? 너무 놀랐다. 따뜻하죠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건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외모 책을? 아 이게 그냥 사실 그냥 거울 볼 때 조금 제가 이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머쓱해서 멋쩍어가지고 그냥 냅다 했는데 그게 밈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거울 볼 때 쓰시면 됩니다. 아, 거울 본인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 어느 순간에 네 외모 책! 예. 이게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돌분들도 너무 따라 많이 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어가 될 줄 몰랐던 이 외모 책이 이제 네. 다른 멤버들도 좀 버전별로 혹시나 가능하신지 좋아요. 완전 가능합니다. 완전 가능해요? 쌉 가능인가요? 그러면 쌉 파스블 예 쌉 파스블 파스블 쌉 파스블 가능했던 규진 양부터 한번 가볼까요? 외모 체크! 뭔가 인트로가 있다. 앞에 뭐가 있어? 거울을 살짝 만들었어. 서륜 갈까요, 서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외모 체크! 약간 깔끔한 스타일이었어. 깔끔한 스타일. 예. 텐션 좋은 지우. 지우, 방금 침을 삼켰어. 준비를 했어. 동그라미 거울. 외모 체크! 잘한다. 귀여워. 잘한다. 큰일 고음이 맑았어. 릴리 한번 볼까요, 릴리? 릴리. 네. 외모 체크. 귀여워요. 두성이다, 두성. 베이씨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저희 너무 유정의 미를 바랍니다.
봤어 이제 쳐다봤어 본인을 봤어 잘할 것 같아 외모 체크 오마이갓 어 약간 나 부담감을 좀 느꼈어 아니 지금 너무 고음이 나와서 돌고래 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분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경험한 오디오 중에는 가장 컸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또 아니 제가 엠미스의 진정한 광기를 네. A씨가 담당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방금 좀 납득이 됐어요 오 그러네 어, 세간에 이런 사연들이 왜 떠드는 것 같습니까? 왜 광기? 이게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멤버들끼리 가장 텐션이 높나요? 우리 베이가? 다 멤버들이 텐션이 높을 때는 다 높은데 갑자기 뭔가를 하는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광기는 계속 광기 어리지 않죠 네, 가만히 있지 않죠 한 번씩 이게 뭔가 야! 하면서 뭘 하잖아요 뭐. 네. 네. 한 번씩 삘 받으면 그럴 한 번씩 삘 받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뮤지컬 뭐 시카고의 록시 역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던데 이건 뭐예요? 이 어디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이제 다른 컨텐츠로 제가 너무 시카고 록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제 따라 했는데 이제 그게 쇼츠로 좀 유행이 되면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진짜 뮤지컬 시카고의 럭시 역으로 캐스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설마 아니에요. 너무 이미 잘하시는 분들 너무 계신데 설마 왜 가능하지? 뮤지컬. 근데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보여줘. 처음에 막 아니라고 할 때부터 너무 티났는데 왜? 너무 좋아해요. 조금만 해보면 안 돼? 럭시. 떨려? 아 지금 떨려가지고. 럭시, hey 럭시.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맞아 바로 록시 그래. 다른 이름 그래 바로 록시 무용한 인사가 될 거야 모두 바라보는 그 넌 스타일 눈둥둥 날 오겠지 멍어리 가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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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왕왕왕 럭시 예 럭시 가사를 잘 몰라요 갑자기 텐션이 올라갔어요 네, 의자에서 일어나. 내려와서는 그냥 막 자리에 일어나서 갑자기 안무까지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잘했습니다 럭시가 되길 바랍니다 꼭 네. 감사합니다 대록시 럭시로 봬요 럭시로 봬요 지유씨는 박진영 데뷔 30주년 특집인 딴따라 JYP 티저 영상을 또 찍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네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JYP 형님께서 이번가 이제 30주년으로 특집 이제 영상 K 본부에서 하는 건데요. 네, 데뷔 30주년 특집 딴따라 JYP라는 거에 어떤 프로젝트 프로그램인가봐요. 이 영상이 좀 웃기네. 보니까 CD 플레이어로 박진영의 살아있는 노래를 듣고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일어나 리듬을 타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우 씨가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뭔가 제가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그리 신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실제로 지금 흥이 났던 건가요? 아니면은 사실 네. 이때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있진 않았어요. 아하. 연기였구나 연기. 네. 완전 메소드였네. 완전 메소드 연기를 무반주 댄스. 감쪽 같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다가 다른 멤버가 아닌 또 지우 씨가 출연하게 된 거예요? JYP 내가 음악을... 나가고 싶어 했.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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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가 먼저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거짓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요? 진짜 네.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나갈 사람 했을 때 지우 씨가 손 든 거예요? 네. 그랬군요. 그렇구나. 네. 다른 멤버들은 뭐 크게 욕심은 안 냈었고. 저희가 안타깝게도 못한 거죠. 졌어요. 반말에 참 손을 늦게 들어갔어요. 공교롭게도 네. 지우 씨가 너무 하고 싶은 바람에 그랬구나. 워낙에 살아있네 JYP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네.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네. 좋아해요.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맞아요.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네네. 죄송해요. 죄송해 죄송해 왜 좋았는데 왜 죄송해요 미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엠믹스가 올해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 활동곡 대쉬로 사관왕. 아 대쉬 너무 난리 났었잖아요. 뭐냐. 아니 JYP 걸그룹이 1위 했을 때 전통이 있다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전통이에요? 아 그게 저희 걸그룹 선배님들을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잖아요. 절대 막내는 울지 않습니다. 아 진짜. 1위를 하면 언니들 울지 막내는 절대 울지 않아요. 어 이번에는 절대 어떻게? 무슨 해병대 그 무슨 구호 같아요. 절대 막내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규진 씨가 이번에 혹시 그 전통을 지켰나요? 지켜냈습니다. 야. 야. 아 원래 너무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거예요, 아니면은? 어 눈물이 나진 않았고 그저 기뻤어요. 그리고 막내들이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빨리 이제 앵콜 라이브에 또 그 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앵콜 라이브를 잘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와 울면 또 목소리 잠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린 사람. 에이. 에이. 럭시가 제일 많이 울어. 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요? 예. 어 지금 만약에 지금 별별별이 또 1위를 할 경우가 생길 겁니다. 네. 우와, 반드시 우와. 오겠죠. 반드시 올 텐데 감사합니다. 그때도 전통을 지켜낼 겁니까? 네. 오~ 원래 눈물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저도 감성 한 감성하는 여자입니다. 어, F예요, F? F예요. 아 F. 아 근데 사실 T랑 섞여 있어요. 그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네. F예요. 자, 금방 1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렇게 해서 30분 동안 엔믹스와 함께 고막을 털어봤는데요. 자, 어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한 번씩 해도 되고요. 예. 네. 아니면 대표로 한 번만 해도 되겠네요. 네, 마더니 해주세요. 네. 좋아요. 이번에도 다시 컬투쇼에 나와서 좋은 호스트님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가요? 정말 좋았어요. 센스가 넘치셔서 너무 웃겼어요. 어, 그런가 봐요, 정말. 아, 잘. 네. 저희도 엠믹스와 함께 해서 너무 좋았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실물 영접을 하다니.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라이브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야, 감사합니다. 별별별 만관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한혜 씨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엠믹스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 hello, hello.